네, NHN도 한번 보충 수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HN은 재무제표를 잠깐 보면서 매출 구조를 조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사업 부분별 매출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한 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게임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면 지금 이제 매출 구조 조금씩 바뀝니다.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8년도, 2019년도 현재까지 오면서 점점 게임에 대한 매출은 줄고 있는 과정이죠. 그리고 거기에 결제 및 광고에 대한 비중이 상당 부분 지금 늘어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기타 컨텐츠에 대한 수익도 지금은 여기서부터는 좀더 줄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전에는 게임 중점적인 회사였던 지금은 이제 결제 및 광고 산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중점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것이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게임에 대한 그 매출 구조가 왜 이렇게 크게 줄었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예전에는 여기 한 게임이라 했잖아요. 한 게임 안에 이제 포커라든지 뭐, 섰다, 고수도, 막고, 뭐 이런 거 많죠. 이런 게임들에서 이제 현금으로 전환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배팅 금액 자체를 현금으로도 바꿔줬어요. 그걸 물론 불법이지만 현금으로 이렇게 바꿔주면서 이걸로 사행성 게임이 되는 거죠. 그런 사행성 게임으로도 돈을 버는 사람도 있었고 제 주변에도 제 아는 형님도 실질적으로 이걸 직업 삼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관리 감독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배팅 금액이 10분의 1에 대한 가치로 줄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아무리 게임 머니가 많더라도 그걸 돈으로 바꾸는 것은 상당히 적은 금액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게임에 대한 부분 자체는 줄 수밖에 없고 대신 결제 및 광고에 대한 부분 자체는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결 실적은 상당 부분 현재 잡히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이코라든지 이런 간편 결제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 NHN 투자를 상당 부분 해왔는데 그에 따른 결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그런 컨텐츠에 대한 부분도 현재 바뀌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렇게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여기 사이트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볼 텐데. 자, NHN 사이트도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NHN에 대한 전체 서비스 보시면 일단 게임부터 떠오르죠. 게임. 근데 이 게임들이 어때요? 뭐, 라인팝, 뭐, 프렌즈팝, 이런 게 퍼즐이라니, 퍼즐. 퍼즐. 그죠? 컬렉션, 뭐.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현질, 그런 현금을 유도하는, 과금을 유도하는 방식은, 최근에 이제 MMORPG.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과금을 유도합니까? 뭐, 무기 같은 것들, 뭐, 드랍 확률이 얼마나 있어요? 0.0098, 뭐, 이렇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막, 그 현금 유도를 하는 거예요. 과금을. 근데 여기 이제 바둑, 장기, 고수도, 포커, 섰다.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한 게임 안에서도 돈이 됐는데 요즘 이런 걸로 이제 돈을 직접적으로 전업을 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게임 산업 자체가 옛날보다 조금 많이 이렇게 이제 하향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봐야 되고, 자, 결제를 보면, 자, 페이코. 페이코 요즘 많이 보셨죠? 페이코로 이벤트도 많이 하죠. 그리고 NHN, KCP, 전자결제 이런 것들이 뭐 아이허브입니까? 허브아이입니까? 그런 데 사이트에서도 살려고 하면 뭐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전환되는 결제 이런 것도 KCP가 많이 붙습니다. 그만큼 결제 시장 자체에 대한 부분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 엔터테인먼트, 뭐 IT 이런 것들도 뭐 광고, 그죠? 그리고 기타 뭐 이런 거 있던데, 광고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뭐 팟캐스트, 그죠? 이건 웹툰,
신생 사업들이 많이 뜨죠. 신생 사업들. 요거에 아직까지 돈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는 게임과 결제인데, 결제 쪽으로 점점점 캐파가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여기에 상장 2013년도 이럴 때는 한 게임이 한창 잘 나갈 때죠. 그럴 때와 지금하고는 또 주가가 다르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서 게임 산업에 대한 후퇴, 그리고 NC 소프트 같은 업체들이 엄청나게 뜨는 게죠. 사실. 그러니까 이런 쪽에 대한 게임으로 유행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빠졌는데, 여기에서 바닥을 이런 식으로 이제 다지거든요. 두 번, 요번에 또 다졌죠. 여기에서 바닥은 왜 다지느냐? 결국에는 여기 다질 수 있는 것은 결제, 그리고 광고 사업이 현재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다지는 거예요. 게임으로 인해서 빠질 만큼은 다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지금의 여기 하단, 요런 하단과 상단 어딥니까? 요런 자리가 상단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대한, 여기에 대한 요 박스권에서 하방 자체는 지지될 확률이 대단히 높겠죠. 왜냐하면 광고 사업이나 게임 사업 더욱더 커, 그 광고 결제 사업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매출에서는 감소하는 것은 제한적이다는 거죠. 지금 실적도 그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자, 실적도 같이 볼게요. 보세요. 결국 영업 수익에 대한 부분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시점. 그 영업 이익 같은 경우에도 늘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이 영업 이익이 늘어나는 것을 게임으로 늘어났다라고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광고라든지 결제에 대한 서비스로 이만큼 늘어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주가적인 부분에서도 결국에는 하방 자체를 다지고 다시 한번더이 상방을 향해서 넘어갈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고요. 거기에 따라 주가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우상향을 좀더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만 단기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여기서 곧장 팍 이렇게 보다는 여기서 조금 횡보를 조금 붙이면서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시기적인 부분을 좀더 길게 놓고 본다면 지금 팔자리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좀더이 NHN이라는 기업에 대한 주가를 모아가야 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기준 가격을 한번 잡아드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6만 원 밑으로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거든요.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내려가기는 저는 힘들다고 봐요. 오히려 또 이런 식으로 혹시나 뭐 5만 5천까지 한번 내려가면 그때는 땡큐라고 하면서 한번 받아줄 수 있는 자리가 돼줘야 됩니다. 그 정도로 여기 사업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난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기업, 적어도 이런 기업들이 여기 요번에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와서 올라가면 그때는 위에 있던 이 8만 5천원은 반드시 넘습니다. 이걸 넘기 위해서 밑에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큰 그림 안에서 이런 항아리 패턴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거든요. 지금 요거 NHN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고가 권역에서 주가 이렇게 지금 빠졌다가, 그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시점이 될수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저는 긍정적인 의견도 함께 보태도록 하겠습니다.